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송현동에 상가주택, 아주 가성비 좋은 상가주택 하나 보러 나왔는데요.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송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가격 좋고 수익 좋은 상가주택입니다. 송현역까지 도보 350m, 천천히 걸어도 5분 정도 위치해 있으며 대도로 월배로에서 바로 한 블록 뒤편에 건물이고요. 주거지로 진입하는 코너 건물입니다. 1층 상가 평수는 40평이며 어떤 상업시설도 잘 어울리는 위치이며 오늘 건물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면 가격적인 면에서 가성비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건물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 도로변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월배로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여기 월배로에서 진입하면 바로 우측에 있는 저 건물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영상이 비춰지고 있는 방향 쪽으로 한 3분? 천천히 5분 정도 걸어가면 송현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위치이고요. 지금 버스가 지나가고 차량이 지나가는 방향은 상인역, 상인동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이 대도로변에서 바로 한 블록 뒤편입니다. 한 블록도 그렇게 큰 한 블록도 아니고요. 바로 짧은 거리에 한 블록이라서 세입자분들 아니면 직접 거주하실 분들 오늘 건물 거주하시기 참 편리할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도 좋고 도로면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세입자들도 참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측에 이 건물인데요. 연식은 이제 구축 건물입니다. 구축 건물이지만 위치가 우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위치가 좋고 구축 건물에다가 이제 가격적으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내용의 건물인데요. 자,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상가 하나, 1층에 상가, 2층에 미니투룸 4가구, 3층에 미니투룸 4가구,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237제곱미터, 건물 657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71.6평, 건물은 199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1992년 10월에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매매가 10억 5천, 건물 대출은 현재 없습니다. 추가 대출 가능하고요. 임대 보증금은 2억 7,300만원, 총 인수가 7억 7,700입니다. 여기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 9억 7,700에 인수 가능한 건물이고요.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75만원, 대출이 없으니까 총 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추가 대출 시 약 5억 정도는 추가 대출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 추가 대출 하신다면 인수가격, 거주를 하시면 4억대, 거주 안 하시면 2억대 인수 가능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의 상가는 여기가 딱 40평 정도 평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지하도 있는 공간이니까 지하도 한 40평 정도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 주차장은 여기 현관 옆쪽으로 건물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보면 현관 입구라든지 이게 뭐 90년도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좀 요즘 지어진 건물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건물 손도 한번 보셨습니다. 욕실하고 이렇게 손 봤다고 하니까 일단 건물 한번 보러 나오실 때 제가 시간 맞춰서 내부 보여드릴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건물 주차장은 이쪽으로 한 두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화장실, 1층 상가에서 쓰는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는 이쪽으로도 내려가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도로변에서 진입하는 쪽으로 지하 내려가실 수도 있고, 바로 2층부터 주거로 공간이 꾸며져 있는데요. 미니 투룸 방 한 개 있고요. 거실하고 주방 공간 겸용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있습니다. 세입자 방 구조도 잘 빠져있고 위치가 좋다 보니 현재는 공실 없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3층 공간인데요. 3층도 2층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4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공실 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인 세대는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문을 하나 달아두셨는데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우측에 주인 세대 방이 4칸 구조입니다.
4칸 구조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샷시도 보면 교체를 다 돼 있죠. 전부 다 손으로 한번 보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베란다 공간이 있어서 뭐 짐 놓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바로 앞 도로변, 여기가 월배로입니다. 월배로,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월배로 바로 한 블록 뒤에 오늘 건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기 드림 팰리스, 저기 앞이 송현역, 역까지 천천히 걸어도 5분이면 충분히 송현역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크레인 서져 있는 거는 여기 한양 수자인 아파트, 저기 아파트 들어오죠. 그리고 건물 뒤에는 학산도 있고, 학산 앞쪽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오늘 건물 주변 시세 비교해보면 정말 가격 좋습니다. 주변 건물과 오늘 건물 위치도 비교해보면 오늘 제가 이 건물 왜 촬영하러 나왔는지 구독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주인분이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세입자방 욕실도 수리하고 자기 거주하는 샤시도 교체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손을 보시면서 관리까지 잘해온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옥상 방수도 한번 또 새로 또 했고요. 이렇게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 건물, 구축이지만 이런 건물들 정말 알짜배기 건물이니까 오늘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 실물 보시러 한번 나오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가성비 좋은 건물 꼭 한번 보러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